자, 11월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또 이달을 뜨겁게 달궜던 신제품들을 소개해드려야겠죠. 과연 어떤 신제품들이 있었을까요? 디몬크의 테크5 바로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케이블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애플이 새로운 맥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맥북 에어, 맥북 프로 13인치, 맥 미니. 세 제품을 모두 한 번에 소개하면 쓸데없이 내용이 길어지겠죠. 요약하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전부 M1 프로세서를 탑재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M1 프로세서 SoC에 주목해야 합니다. 애플이 디자인한 최초의 PC용 SoC로 8코어 CPU, 8코어 GPU, 머신 러닝을 위한 16코어 뉴럴 엔진 등이 모두 포함된 통합 칩셋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AMD, 인텔의 것이 아닌 애플만의 칩셋이라는 거죠. 아이폰에 들어가는 A14 바이오닉처럼 5나노미터 공정, 16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한 M1은 당장 세계에서 가장 빠른 CPU입니다. CPU는 이전보다 최대 3.5배, GPU는 최대 6배가량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이전이라 함은 인텔 세팅을 말하는 거죠. 4개의 고성능 파이어스톰, 4개의 저전력 IS스톰 코어, 옥타코어 CPU인 M1은 여지껏 인텔 CPU가 탑재된 애플 기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력 최적화도 가능케 했습니다. 무려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전력으로 가벼운 작업들을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노트북 경우 배터리 사용 시간이 몇 배로 길어지게 된 겁니다. 진정 저전력, 고성능 CPU인 거죠. GPU 경우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50Ti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내장 그래픽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진 겁니다. 더 이상 인텔 그래픽 성능에 사용자가 열받을 일이 없어졌다는 거죠. 말이 나온 김에 발열은 어떨까요? 탑재된 장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종 해외 매체에서 공개한 벤치마크 결과에 따르면 열 관리 역시 인텔 CPU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입니다. 그럼에도 M1이 탑재된 제품들의 가격은 이전과 거의 다름없죠. 60만원 애플이 내놓은 M1. 현재 PC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로써 애플은 또 혼자서 다 해먹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인텔, AMD 입장에서는 이런 애플의 행보가 달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만약 애플이 디스플레이 생산까지 시작한다면 울상지는 기업들은 더 많아질 것 같네요. 매번 욕먹을 집만 골라서 하지만 욕하면서도 구입해서 사용하는 브랜드. 그게 애플입니다. 마니아들은 자부심 폭발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게임 캐릭터 마냥 스킨만 다를 뿐 매번 똑같은 모양의 게이밍 체어들이 넘쳐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로지텍이 조금 색다른 게이밍 체어를 내놨습니다. 로지텍 G 엠바디. 사무용 가구의 명가라 불리는 허먼 밀러와 함께 제작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특징인 게이밍 체어입니다. 그동안 고만고만했던 다른 게이밍 체어들과 비교하면 훨씬 정교하고 고급스럽기까지 합니다. 푹신푹신한 폼 레이어와 싱크 패브릭 소재로 감싼 시트, 등받이는 인조가죽으로 몽땅 감싸놨던 의자들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트에는 구리 주입식 입자가 사용된 쿨링폼이 적용됐는데요. 앉아있는 동안 엉덩이의 열 축적을 방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체 움직임에 따라 시트와 등받이는 가해진 무게 압력을 전체적으로 분산시켜 혈액순환까지 도와줍니다. 허먼 밀러의 특허 기술인 포스처 핏, 요추 지지대는 사용자가 마치 서 있을 때와 같은 강력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등을 감싸준다는 거죠. 당연히 지지대의 탄성은 언제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 깊이 조절, 높이 조절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흔히 말하는 4D 팔걸이도 적용됐습니다. 최대 지지 하중은 약 136kg. 최근에 봤었던 그 어떠한 게이밍 체어보다 게이머를 위한 제품으로 보이는 로지텍의 G 엠바디. 너무 매력적이어서 당장 구입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가격은 약 220만원. 그냥 지금 앉아있는 의자 계속 쓰겠습니다. 로지텍이 200만원짜리 의자만 내놓은 건 아닙니다. 프로엑스 슈퍼라이트도 있거든요. 무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이름처럼 슈퍼 가벼운 게 특징이죠. 무게가 약 63g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로지텍이 내놓은 프로 마우스 중 가장 가볍습니다. 개선된 히어로 25K 센서는 이름처럼 최대 25,400dpi를 지원하고요. 역시 로지텍의 라이트 스피드 무선 기술을 활용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은 지원하지 않고요. 배터리 타임은 최대 70시간으로 준수한 편입니다. 총 버튼 개수는 5개, 추가적인 그립 테이프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다른 무엇보다 경량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마우스를 휘젓고 싶어하는 게이머들에게 이보다 반가운 무선 게이밍 마우스는 없을 것 같네요. 가격은 약 $150. 하나로 약 16만원. 로지텍 로고에 RGB LED는 들어오지 않지만 경량화를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아쉬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RGB LED를 포기할 수 없다면 이전에 출시됐던 비슷한 사양의 로지텍 G 프로를 구입하는 게 이득일 수 있겠네요. 약 13g 더 무겁지만 그 정도야 뭐. 얇고 가벼운 노트북
이제 더 이상 LG 그랩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꽤 됐죠. 여기에 쐐기를 박는 노트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ASUS 엑스퍼트북 B9. 약 880g의 무게, 14.9mm의 두께를 지닌 13인치 크기의 14인치 노트북입니다. 서류 가방에 집어넣고 그대로 휘둘러도 부담 없죠. 밀스펙 인증 제품이니까 휘둘러도 괜찮아요. 아, 농담이에요. 최대 11세대 인텔 코어 i7, 32GB 메모리가 탑재됐습니다. 66Wh의 배터리는 39분 만에 60%까지 차오르는 급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한 번 충전으로 20시간의 비디오 재생이라는 막강한 배터리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400니트의 14인치 FHD IPS 디스플레이, 하만 카돈 오디오는 멀티미디어 감상에 최적화됐고요. 내장된 4개의 마이크는 사용자의 또렷한 음성을 녹음하거나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최대 2TB까지 확장할 수 있고요. 원한다면 2개의 NVMe SSD를 레이드 제로, 1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얼굴로 윈도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IR 카메라도 탑재해줬고요. 이렇게 얇고 가볍지만 썬더볼트 4 포트를 2개나 제공하고 HDMI 1.4, 마이크로 HDMI, USB 3.2 젠2 포트까지 모두 챙겨줬습니다. 그간 ASUS가 계속 밀어넣고 있는 넘버패드까지 적용됐고요. 키보드에는 침수 방지 기능까지 들어가면서 적당히 물을 엎질러도 걱정 없이 닦아내고 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노트북으로서 LG 그램하고 비교하면 디스플레이 비율을 제외하고 딱히 흠잡을 데 없는 제품처럼 보입니다. 이전 모델보다 성능도, 디자인도, 디스플레이 밝기도 더 좋아졌으니까요. 아직 구체적인 국내 출시일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세대 엑스퍼트북 i7 16GB, 512GB SSD가 탑재된 모델이 최저 약 200만원이었습니다. 보로 이번 모델은 200만원은 가뿐히 넘을 거란 얘기죠. 24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구입할 만한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ASUS, 요즘 잘 나가요. 현재 노트북 시장에서 ASUS만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브랜드는 단연 레노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성비로 판매량만 보면 거의 압도적인 브랜드이긴 했습니다. 2019년 기준 전세계 노트북 판매량 2위가 레노버였으니까요. 1위는 HP입니다. 여튼 제가 말하는 상승세는 판매량이 아니라 제품 빌드 퀄리티를 말하는 겁니다. 제품 마감이요. 오래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그럼에도 가격은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에 혹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 그게 레노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제품은 레노버의 비즈니스 노트북입니다. 요가 슬림 7i 카본. i7을 잘못 말한 게 아니라 7i 맞습니다. 이름처럼 카본 소재로 설계된 13인치 노트북입니다. 풀카본은 당연히 아니고요. 손목 받침대와 바닥면은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966g의 무게, 약 14mm의 두께를 지녔습니다. 마치 LG 그램을 저격하고자 하는 제품처럼 보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색상의 본체는 밀스펙 인증을 통과했고요. 16대 10 비율의 13인치 QHD IPS 디스플레이는 돌비 비전을 지원하고요. 300니트의 밝기값을 지녔습니다. sRGB 100% 색 재현력은 덤이고요. 밝기값은 다소 아쉽지만 16대 10 비율 QHD 해상도라는 점에서 꽤나 준수한 디스플레이로 느껴집니다. 대안이 몇 없거든요. 아쉽게도 입력 포트는 겸손해요. 두 개의 썬더볼트 4, 하나의 USB 3.0 포트가 고작입니다. 썬더볼트 입력을 지원하는 그런 모니터를 사용 중인 소비자라면 이게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니터 연결을 위해 별도 주변 기기를 따로 구입해야 한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대 11세대 인텔 코어 i7, 16GB 듀얼 채널 구성을 지원하고요. 1TB NVMe SSD를 탑재했습니다. 배터리는 50Wh, 급속 충전을 지원하며 HP처럼 프리미엄 배터리를 내장해줌으로써 최대 800회의 충전 사이클을 보장합니다. LG 그램과 ASUS 엑스퍼트북과 경쟁하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약 120만원부터 최대 1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16대 10 비율의 디스플레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LG 그램과 함께 고려해볼 만한 노트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엑스퍼트북을 구입하는 게 이득으로 보여요. 더 가볍고 좋으니까요. 성능적으로. 그만큼 비싸서 그렇지. 제가 준비한 5개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가장 호감 가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 후에 제가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구입해서 언박싱 혹은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노트북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 노트북 시장이 바닥을 찍고 약 8년 만에 호황기에 접어든 겁니다.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황기에 다시 접어든다 해도 코로나는 하루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진짜 영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